한국어 은하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 네. 상품 있나요? 상품? 상품. 화가 나서 뿌신 거. 어떤 칼집? 물소가 어떤지 모르겠어. 레고 맞춘다. 레고? 레고를 맞추다. 장난감 레고? 네. 레고를 맞추다? 레고를 이렇게 맞췄다는 건가요? 이렇게 맞췄다는. 이렇게? 아, 난 안 맞출래. 난 안 맞출래요. 안 맞출래요. 언니가 해버렸지? 사라, 거짓말을 맞추다? 땡. 행동을 생각해보세요. 뭐지? 거의 다 왔는데. 뭘 했다고 지금 다 왔어요? 저 일지 손재주가 좋다. 네. 되게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맞았다? 만났다? 살아. 할 일을 다 했다? 네. 하나씩 알고 왔는데. 하나씩 알고 있어. 왜? 에? 왜? 뭘 했어 우리가? 우리가 뭘 했는데 맞췄대. 레고를 맞췄어요. 레고를 맞췄어요. 우린 레고를 맞췄을 따라서. 뿐이야. 에? 에? 레고를 뭐, 이렇게 안 맞추고 이렇게 에. 맞췄다잖아요. 아. 나는 안 맞춘다 그랬어요. 레고를 쐈다? 왜 쏴? 왜 쐈는데 너 레고를 왜 쐈어? 아 그니까 나는 안 맞춰. 언니 가져요? 대답을 안 한다. 대답을 안 한 거라고요? 이런 경우가. 너 대답을 몰랐는데? 저도 모르는데. 다시 대답을 알긴 뭘 알아.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데. 야, 레고를 쌌다. 근데 우린 대답을 알았어. 근데 우린 말을 하지 않았어. 왜 말을 안 했을까? 몰라서요. 몰라서? 몰라서.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네, 수민 씨 이기는 걸로? 네. 아, 그런 거, 아, 그런 거 진짜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지. 저희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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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럼 뭐? 대답은... 뭐 그럼 19금 같은 거예요? 19금 같은 거예요? 맞아요? 레고를 썼다? 아, 아, 네. 그러니까. 그니까 아 이거 뭔데? 그 뭐냐 뭐지? 자 다음 문제 패스! 진짜 패스예요? 진짜 패스예요? 지금 3대1인데 아 패스하겠습니다. 에이 왜 그래요? 에이 넘어갑시다. 에이 부끄럽네요. 네 수민씨 이기는 걸로 할게요. 네. 네. 나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저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게 맞을까? 그거 아니에요? 뭔데? 나 모르겠어. 언제 제가 맞추면 4대1이에요.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겠어. 다음 문제 가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쉬워요. 미끼 뿌린다. 아 약간 사라. 네. 마음에 없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여지를 주는 거죠. 나 좋아하라고. 약간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네. 흘리고 다니는 사람. 정답. 네. 그럼 이제 동점이죠? 네. 불안하신데요. 이번에는 명사예요. 곰돌이. 곰돌이? 약간 처비한 사람? 순한 사람. 네. 와, 그냥 이 곰돌인데도 이게 은어가 돼요? 예지. 아, 언니. 사라, 털이 많은 사람. 곰돌이? 나 곰돌이 생겼어. 나 곰돌이 생겼어? 예지 남친 남자친구! 아! 인정돼! 아 남자친구야? 아 귀엽다! 여자친구도 돼요? 네. 곰돌이 생겼다? 곰돌이 있어? 완전 귀여워! 완전 귀여워! 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저 생기면 인스타그램 곰돌이 해놓을게요! 짠! 이렇게 너 곰돌이 있어? 없어요. 내 전곰돌이 내 전곰돌이가 털이 많았지 막 톱질한다. 톱질? 톱질하다? 톱질. 가서 톱질해봐. 가서 톱질해봐. 가서 톱질해봐. 예지? 가서 일하고 와.
대시하다. 맞아요. 사랑. 그냥 나 이제 모르겠어. 근데 그냥 막 던질게요. 가서 꼬셔봐. 맞아요. 오! 맞아요? 오! 맞아요? 대박. 맞아요. 와, 대박. 맞아요. 아, 저 진짜 이런 거 진짜 너무 못하는 거 같아요. 세븐윙스 준비하여. 아니, 살려주세요. 왜 이렇게 잘하는 거 대체? 제사상의 속도. 속도? 제사상의 속도? 응. 그 제사 올리는 네, 제사장의 그 속도? 응. 수명이 짧다? 땡. 이거 너무 안 좋은 말인데? 안 좋은 말이긴 해요. 아, 그래요? 갈 날이 곧 갈 날이라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상을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위험하게 빨리 가는 사람 이렇게. 맞아요. 네. 아. 성격이 엄청 급한 사람? 아니요, 그 속도. 어떤 속도인가요?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 속도가 어떤 속도? 빠른 속도. 빠른데 어때요? 빠른데 급하죠. 제사상. 슬프다. 빠르면서 가볍다. 빠르면서 무겁다. 빠르면서 이게 뭐였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제사상이 답이 어떻다고요? 제사상의 속도. 빠르게 튄다. 빠르면서 제사 뭐 어떤 거 관련된 거? 제사는 죽음이랑 관련된 거. 아, 살아. 네. 죽을 만큼 빠른 속도? 맞아요. 맞아요? 와! 자, 여러분 빨리 써 주세요. 뭘 해야 될지. 아니, 마지막 하나 더 남았대. 혹시 조조 아세요? 네, 조조. 네. 똑똑하심. 네, 조조가 쫓아왔다. 조조가 쫓아왔다? 망했다. 아니에요. 무섭다? 위험하다? 약간 그런... 질 것 같다. 아니에요. 어떤 상황? 쫓긴 상황. 아. 걔가 잘못했을 때 쫓아온다 그런 건가요? 땡. 조조가 쫓아왔다? 너무 긴박한 상황. 왜 긴박할까요? 난 죽었다. 땡. 난 살았다. 도망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피하려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참 나를 바보처럼 만드는 프로그램이군요. 예지님이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거를 받아서 탁 해서 내가 딱 이기면 되겠다. 빨리. 화장실이 급하다? 똥 마렵다. 좀 더 정확하게. 급똥. 맞아요. 어, 진짜? 근데 어떤 똥? 어, 사람! 설사? 설사? 맞아. 설사까지. 아, 제조가 쫓아온다. 와, 나 이거 어떻게 맞췄어? 나 어떻게 맞췄어? 대박! 진짜 대박이다. 저 여러분 제가 맞췄어요. 제가 아쉽게도 급동을 잘 안 해서 장이 건강한가 봐요. TMI지만 전 배가 진짜 자주 아프거든요. 보고 싶은 걸 댓글에 달아주시면 우리가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많이 많이 써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아시죠? 좋은 걸로. 저는 아리아나 그란데 원픽인데 여러분들 원하는 베트남 예쁜 가수 완전 볼드하고 언니가 절대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수가 있다면 이렇게 커멘트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댓글 많이 써주시고요. 네, 이왕 하는 거 좀 강렬하게 하죠 뭐. 오. 네, 이왕 하는 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 예진님입니다. 구독자님들 위해서 뭐 이 정도 못 하겠어요. 네. 소음 겁쟁이. 다음에 안 봤어요. 아니 잠깐.
재밌었어요. 정말 새로운 은어를 배우게 됐는데 조조가 쫓아온다. 아 그래요? 그럼 빨리 끝내야겠네요. 자, 그게 혹시나 저희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콘텐츠가 있으시다면 특히 이런 거 쓰는 거 너무 좋거든요. 저희 밑에 댓글창에다가 마음껏 달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어떤 거였으면 좋을지. 아 너무 신선하고 기대되고 빨리 다음 주가 왔으면 좋겠다. 네, 이왕 강력히 가죠.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리아나 그런데 준비하십시오. 아이 진짜. 난. 아이. 와 급동 맞췄어. 와, 급동 어떻게 맞췄어? 야, 급동을 언니? 어떻게 맞췄지? 아니 대박이야. 나는 생각도 안 나는 거야 급동이. 똥이라고 생각할 줄이야. 그 제사상의 속도랑 급동은 진짜 잊을 수 없을 것 같아.